안녕하세요. 또 새로 배운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게 힙합 댄스라서 되게 절도 있게 주시합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팔에 힘을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흐느적거리면 안 되고 딱 각이 딱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해볼게요, 일단. 자, 1, 2, 3, 4, 5, 6, 7, 8.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찔러요. 옆에 찌르듯이. 그리고 가슴을 두 번. 원, 투. 투에 발을, 오른발을 딱 구르세요. 원, 투, 원, 투. 방금만 천천히 하니까 또안 되네. 원, 투. 아, 원에서 시작하는 거. 5, 6. 3, 4, 5, and 6, and 7, 8.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네. 1, 2, 1, 2, 3, 4. 아, 거기, 거기. 원할때 발을 보세요. 원, 투, 그 다음에 고개. 고개를 까딱 하시면 돼요. 쓰리, 포. 그리고 또 가슴 두 번. 파이브, 식스에 발한번더 굴리고. 식스, 세븐, 에잇 하는데 손은, 머리, 오른, 아, 왼손은 얼굴 옆에 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힙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5, 7, 8. 다시 해볼까요? 1, 2. 1, 2, 3, 4. 5, 6, 7, 8. 다시 해볼게요. 1, 2, 아유. 1, 2, 3, 4. 5, 아유. 5, 6, 7, 8. 맞겠네, 처음에? 1, 2, 1, 2, 3, 4. 그 다음에 또 가슴 두 번, 5, 6, 7, 8. 가슴은 두 번씩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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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치면 됩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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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2, 3, 4, 5, and 6, and 7, 8. 자. 3, 4, 5, and 6, and 7, 8. 이게 좀 빠르더라고, 생각보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8 1 2 3 4 3, 4, 5, and 6, and 7, 8. 이게 3, 4할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밑으로 앉았다가 올리세요. 3, 4, 5, and 6. 머리를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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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리고 X. X를 하시고, X하고 주먹 쥐고 표. 네. X 주먹 표. 6, and 7, 8. 이게 노래 맞춰서 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시죠. 7, 8. 3, 4, 5, and 6, and 7, 8. 다시 해볼게요. 3, 4, 5, and 6, and 7, 8. 3, 4, 5, and 6, and 7, 8. 뒤에 거 해볼까요? 1, 2.
저는 이거 좀 어설프게 되는데 원, 투, 머리를 이렇게 저는 가슴을 이렇게 흔드는 건 줄 알았더니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썩거리셔야 돼요. 원, 투,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원, 투. 1, 2, 3, 4, 5, 6, 7, 8, 1, 2, 3, 4. 정면 8.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 2, 3, 4, 5. 아, 왼쪽 발을 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왼쪽 발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몸은 낮추고. 다시 볼게요. 1. 1, 2 아까 이거까지 했죠? 그 다음에 N6, N7, N8 했죠? 여기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머리를 두 번 1, 2, 3, 4 1, 2, 3, 4 5, 6 손을 얼굴 오른쪽에다 이렇게 살짝 대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들 때 돌리시면 되는데 몸을 좀 낮춰서 5, 6, 7, 8 5, 6, 7, 8 아시겠죠? 5, 6, 7, 8 그 다음에 오른쪽도 발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들 때 제가 돌려보죠. 들고 그 다음에 힙을 이게 좀 저는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왼쪽부터 이렇게 예 왼쪽부터 약간 돌리는 느낌으로 하신대요. 근데 다리는 오른쪽이 내려가야 되더라고. 오른쪽 내려가서 왼쪽으로 올라가게. 그러니까 5, 6, 5, 6, 5, 6 예, 마지막까지 돌려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5, 6 앞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5, 6 그 다음에 탁 이렇게 자세 많이 나오잖아요. 탁 뻗었다가 얼른 갖고 오시면 돼요. 탁 네. 다시 해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1, 2,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정면 보고 팍, 고개. 하고 고개. 고개는 이렇게 올리면 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약간 너무 이렇게 얼굴 들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린 상태에서 싹 이렇게. 그건 제가 요령인데요. 고개를 들 때는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약간 더 내렸다가 살짝 올려주는 예. 그러니까 드는 효과도 있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탁 올려주시면 돼요. 탁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 2, 3, 4 왼쪽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정면 탁 그리고 고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제가 사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번에 배운 거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거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 있을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4, 7, 8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정면 여기 가고 고개 까지는 했죠, 그죠? 2, 3, 4.
이게 좀 헷갈리는데 처음에 저 너무 안 돼. 오른 왼손을 위로 하고 박수를 치는데요. 착착착착 빨리 하셔야 돼요. 곡에서는 굉장히 이 정도 빠르게 돼요. 타탁 타탁 타탁한 느낌으로 타탁. 왼손이 위로 가게 타탁.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손이 딱 보이게 타탁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힙을 같이 하셔야 돼요. 타탁 힙을 오른쪽을 오벤이거든요. 오벤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은 먼저야. 오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벤. 아이고 저 반대로 될 때가 있어요. 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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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섰다가 근데 춤을 출 때는 완전 옆으로 서면 이게 너무 옆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서라고 해도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셔야 돼요. 좀 보이게 여기 왜 오른쪽 가슴까지 나 보이게 그게 옆으로 서는 요령입니다. 댄스 출 때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었다가 왼손을 들어요. 오웬 이런 느낌. 오웬 그래도 되게 빠르게 하셔야 돼요.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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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탁 그 다음에 옆으로 갔다가 오웬 옆으로 갔다가 오웬 그 다음에 손을 쫙 펴세요. 위로 쫙 폈다가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떨면서 네. 1, 2, 3, 4 그리고 5, 6 떨어지고 7, 8 7, 8는 이렇게 굽혀가지고 착! 네. 착! 이런 느낌으로 착! 아시겠나요? 다시 해볼게요. 정면 여기서부터 2, 3, 4, 5, 6, 7, 8 1, 2, 소에 올리시면 되고 5, 6, 7, 8 7 할 때 좀 내려야겠다. 7, 8 이런 느낌으로 2, 3, 4, 5, 6, 5, 6 할 때 약간 여기 손목을 잡아주는 게 좋네요. 4, 5, 6, 7, 8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약간 로봇 태권 V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2, 3. 손 허리에서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2 자 들렸죠 방금 왼 이게 똑같은 다리 넓이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좁아지면 안 되고 조금씩만 가시면 돼요. 타타타타 두 번 가주시는데. 손은 이렇게 율동하지 허리에 딱 두고 탁탁탁탁 예. 그리고 뭐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탁탁탁탁 이런 느낌으로 탁탁탁탁 두 번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한 번 가지고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원, 투, 쓰리, 포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네? 그 다음에 랄라 손을 이렇게 이렇게 랄라 네. 이 모양 맞나? 이 모양 맞아요. 네. 랄라 왼오 왼쪽 맞아 왼오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주고 그 다음에 랄라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쪽 뒤꿈치 랄라 한 번 딛고 그리고 또 뒤꿈치 한 번 더 들고 그리고 앉아서 손을 오른쪽 다리에 두고 랄라 한 번 이렇게 한 번 꼭 튕겨주면 돼요. 한 번 살짝 앉아서 다시 해볼게요. 안쪽이구나. 안쪽으로 돌려주는구나.
반 두 번 오른쪽 뒤꿈치 랄라 투 앤 쓰리 앤 포 라 이렇게 했는데 두 번 오른쪽 뒤꿈치 랄라 원 그리고 원은 앞에 보고 앤 팔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거울이 아니고 정면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쪽 보다가 이쪽 네. 팔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보다가 왼쪽으로 살짝 보시면 돼요. 뒤꿈치 랄라 팔 하고 보고 고개 보고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고 뒤꿈치 하고 앉아서 앉을 때는 손을 이렇게 모아주고 앉아서 힙 한 번 네. 왼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잘 따라 보시죠. 와, 두 번 오른쪽 뒤꿈치 랄라 팔 고개 팔 대고 앉아서 힙 한 번. 예. 두 번 오른쪽 뒤꿈치 랄라 팔 고개 손 그 다음에 앉아서 랄라. 예. 할 수 있겠나요? 자, 저 혼자 해볼게요. 왼쪽 두 번 뒤꿈치 그리고 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랄라 하고 손을 모아주세요. 랄라 팔 모아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네, 왼쪽으로 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헷갈리겠는데 안으로 싹 돌려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안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그리고 딱 서주세요. 섰다가 다시 앉아요. 섰다가 앉으면서 손 모아주고 섰다가 앉아주고 요 힙 한 번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랄라 원 투 앤 쓰리 앤 포 힙 한 번 네 뒤 거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음악에 맞춰서도 마지막에 해볼게요. 자, 여기는 조금 쉽긴 해요. 거의 막바지인데 랄라 했죠? 그 다음에 오른발로 그냥 쭉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좀 잘라서 자 랄라 오른발 왼발 그 다음 타탁 타탁 한데 얘를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제자리 이런 느낌 왼손을 쫙 펴고 오른손을 이렇게 꺾어서 따따 그리고 5 and 6 7 8 그리고 다시 해볼게 1 3 4 따따 5 and 6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리 이렇게 걷다가 좀 가깝게 걸으세요. 그래서 5웬 하는데 5웬 할 때 쭉 당겼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5 and 6 sensible. 다시 해볼게요. 1 and 3 4 5 and 6 7 8 네. 다시 랄라 1 2 3 4 5 and 6 7 8 네. 뒤꿈치는 3 4 5 and 6 7 8 뒤꿈치 이제 마지막 건데 뒤꿈치는 쉬워요. 뒤꿈치는 말 그대로 발 뒤꿈치를 들어줘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 번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고 원, 투, 예, 원, 투 이렇게 이건 쉽죠. 벌렸다. 5 and 6, 7, 8 7에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탁탁 자 이제 끝에 부분입니다. 뒤꿈치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오, 왼. 오, 왼. 발 뒤꿈치로 탁, 탁 해야지. 네. 두 번 치면, 네. 여기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탁, 탁 때리는 느낌으로. 탁, 탁. 탁, 탁. 그리고 가슴에, 네. 가슴에 손을 대고, 탁, 탁. 여기 가슴에 손을 댔다가 힙을 이렇게 밀면서, 힙을 밀면서 이렇게 쫙 펴시면 돼요. And one, two, and one, two, one, 타, 타. And one, two, three, four. 뒤꿈치, 뒤꿈치, 타, 타. And one, two, three. 여기까지가 새로 배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노래에 맞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아우, 어이구,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저다 본 걸. 예, 음악 나올 때는 제가 TV 소리를 좀 킬게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앞부분은 잠깐만. 앞부분도 쳐야겠죠? 진짜 그런 일이 뭘 보면서 할까요? 타짜네. 선전을 많이 하지. 그런데 동네 곳곳을 헤매다 그때 아파트 단지를 비회하고 있는 수기를 다시 만났다. 도시락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경계심이 돌아다니는데 자, 조심스럽게 배운 부분만 할게요. 아, 오늘 한 부분만 할게요. 이거 다음 부탁할게요. 까지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저 근데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설명하면서는 못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만 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잘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은 몸치지만 언젠가는 몸치를 벗어날 일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이 아닌데 옷인데 이거 살처럼 보이네요. 입지 말아야겠다. 네, 여러분 요즘 감기가 되게 유행이던데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원래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좀 두꺼워졌어요. 감기 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다음에 또 영상 찍을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지행.